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문법 강의를 맡은 천성욱입니다. 자, 문법 강의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2, 네, 3, 4급 대비가 되겠는데요. 자, 문법은요, 예전에 토픽이 바뀌기 전에는, 네, 어휘 문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뀌고 나서 토픽 2 해서 읽기, 쓰기, 듣기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휘 문법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어휘 문법을 안 하나요? 여러분, 어휘 문법을 안 하면 읽기, 듣기, 쓰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되죠. 기본은, 어휘 문법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휘 문법 과목이 없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법을 많이 알아야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쓰죠. 그 다음 쓰기에서는 중급 이상의 문법을 사용해서 쓰기를 작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만 알면 돼요. 어휘도 같이 알아야죠. 언어는 어휘죠. 단어.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휘 문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과목으로 따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문법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중급, 고급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문법은 모든 것의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강의를 여러분들이 먼저 많이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문법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이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요. 자, 여러분, 토픽 3, 4급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4급이라는 건 네. 자, 지금 토픽 2 바뀌었어요. 토픽 1은 뭐예요? 초급이죠. 토픽 2는 중급과 고급이에요. 문제는 하나예요. 문제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3, 4, 5, 6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중급을 해야 고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4급 대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급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예, 바로 위까지 날라서 갈수 있어요? 날아갈 수 없어요.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3, 4급 중급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고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재는요, 토픽 만점에 도전하라 중급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문법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지만, 자, 지금 그, 시험 문제에는 그 유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나 문법의 기본은 다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토픽에 만점에 도전하라를 가지고 참고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만점에 도전하라는 여러분 앞에 보시면, 네, 천성옥 저자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토픽 책을 많이 쓰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합격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계속 찾고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3, 4급 또 고급 5, 6급까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수는 20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강인데 한 강마다 3개 정도의 문법을 공부하면서 많은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형태도 알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문법을 정복하려면, 정복하다, 마스터하다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그 사이트가 마스터 토픽이에요. 그죠? 토픽을 정복하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많은, 저도 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문법이에요. 그러면 문법을 어떻게 하면, 네,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각 문법의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 그리고 기능,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법에 대해서, 아,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이거 언제 써야 되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활용 형태를 익혀야 돼요. 의미와 기능만 안다고 쓸수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에, 또 과거, 현재, 미래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 형태를 우리가 익혀야 되죠. 이거는 계속 보면서 익히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문법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문법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표현.
쓰기와 어휘 문법은 표현으로 들어갔어요. 읽기 듣기는 뭐라고 해요?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표현을 먼저 해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문법을 찾아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해요. 유사, 비슷한 거. 유사 어휘와 문법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비슷한 말, 바꿨어도 말이 되는 말. 이런 거예요. 그거는 토픽에 그 지금 현재 유형에 남아있죠. 어휘 문법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읽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빈칸 안에 알맞은 표현 쓰는 거, 그 다음에 유사 표현 고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읽기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번까지 다 이렇게 보면 어휘 문법 문제가 계속 숨어 있어요. 사이사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 문법 공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걸 더 많이 해두셔야 읽기, 듣기, 쓰기에서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죠?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어휘. 그 다음에 문법 형태를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쉬운 것은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만 공부를 하니까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지 안 쓰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봤어요? 사전에 나왔어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상황에서 쓰는 문법, 쓰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안 쓰는 말 찾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아니면 같이 공부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토픽을 합격하기 위해서 문법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자, 토픽 중급의 필수 문법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20강에 세개 강의가 있는데, 자, 세개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은요 정말 필요 또 필요 중요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강에 3개의 세 항목의 문법이 있어요. 그러면 60개, 60개 정도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계속 고급까지 네, 읽기, 듣기, 쓰기를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동, 피동 이거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사동이라는 거 우리가 먹다 하면 요 사이에 먹이다 이런 게 들어가죠. 아니면 먹히다 이런 게 들어가죠. 그렇죠? 이히, 리, 기, 우, 추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동이죠. 사동.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을 시키다 그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피동은 뭐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피동이라고 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피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동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 그래서 사동에는 중요한 게 반드시 앞에 조사는 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 시키다가 돼요. 피동은 조사 이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단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동 피동은 중급에서 가장 중요한 거. 피동 사동 이걸 모르면 중급 못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간접화법 있죠. 다고하다. 그다음에 뭐 자고하다, 냐고하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할 때, 그렇죠? 우리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밥을 뭐다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하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문에 대한 간접화법, 간접이란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할 때예요. 그다음에 자고하다, 권유 이렇게 같이 하자. 같이 해요. 이럴 때 자고하다요. 냐? 요거는 질문이에요. 의문형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시험이 언제예요? 시험이 언제냐고 했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라는 명령이죠. 해라. 하세요.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간접화법과 피동사동은 중급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연습 문제 함께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강에서 세 개의 문법 항목이 나온다고 했어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 한꺼번에 너무 힘들어요. 세 개씩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다음에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풀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충분한 연습 문제로 해서 문법을 정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아, 이 문법 모르겠어요라는 말은 안할 거예요. 그러나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만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는요,
오늘의 문법 배운 문법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죠.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문법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 활용 형태를 확인하죠. 우리가 동사, 형용사의 과거, 미래, 현재 어떻게 달라질지 그 문법의 형태를 꼭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연습을 해야겠죠. 예문을 좀 많이 연습을 하죠. 예문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예문. 그 다음에는 충분하게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토픽 형태의 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렇게 문법을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나서 네, 이렇게 실전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 점검까지 이렇게 문법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번 여기 있는 문법 20강 정도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면 토픽 2에서는 충분히 3, 4급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저와 함께 만나게 된 걸 너무나 반갑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